연금 개혁안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김 의장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죄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, 구조개혁은 22대에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모두 함께 하자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.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.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거,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. 앞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% 수용안에도 구조개혁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며 거부한 국민의힘을 반박하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. 김 의장은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1대 임기 내에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김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 없이 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.